가장 좋아하는 드링크제는 무려 49%가 응답한 입니다.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한국인이 좋아하는 드링크제 브랜드 탑 10! 어떤 드링크제가 한국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10위 컨디션 0.7% 숙취 해소 용으로 많이 먹어주죠. 컨디션 9위 비타천 0.8% 이 드링크제는 약국 가면 하나씩 주던 거 아닌가요 혹시? 그 비타하고 숫자 처음 적혀있는 거예요? 그런 거 같은데 저는 보기만 했던 거 같아요. 공동 7위 핫식스 오로나미 C 1.2% 피곤할 때 저는 핫식스 자주 먹었었는데 저도 요즘엔 좀 안 먹은 것 같네요. 오로나미 C도 맛있죠.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로나미 C. 공동 5위 원비디 0비천 1.3% 말만 들어도 자양강장이 될 것 같네요. 그러니까. 튼튼해지는 느낌. 4위 영진 구론산 바몬드 1.4% 맛이 좀 바카스랑 비슷한 맛인데 맛있어요. 오, 이름이 되게 기네요. 3위 니에로 화이바 2% 정말 자주 먹었었는데 니에로 화이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. 2위 비타 500 22% 예상을 했는데 비타 500도 인기가 굉장히 많죠. 네. 뚜껑 열으면은 뭐 한 개 더 뭐 이런 이벤트도 많이 하던데 요즘 하는지 모르겠네요. 어디 인사드리러 가거나 어디 갈 때 많이 사가는 것 같아요. 그쵸? 1위 바카스 49% 예상했습니다. 예상했죠. 저도 예상했는데 바카스가 역시 한국인한테 인기가 제일 많네요. 맞아요. 무의식 중에 저도 모르게 찾는 것 같아요. 뭔가 피곤할 때 괜히 커피보다는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맞아 바카스 자주 먹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순위 중에 미에로 파이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미에로 파이바요? 왠지 그냥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건강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자주 찾아 먹습니다. 이 중에서 혹시 좋아하는 드링크제 있나요? 따로 좋아하는 거는 없고 그냥 이 중에서 핫식스를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피곤할 때. 네.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드링크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는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